전에 왔지요. 오늘은 노래 틀어놓고 천천히 댓글을 읽읍시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은 딱 멤버들한테 나에게 20분만 시간을 줘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한 딱 20분만 있다가 갈 건데, 네, 오늘 사실 뭐 오늘 그 마지막 팬싸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하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배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2주 동안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또 팬싸에서 못 봤더라도 우리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배러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배러들 위해서 켜봤습니다. 오늘도 좀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어제가 마지막이었던 배러들도 있을 거고 뭐 많겠지만, 실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오늘은 좀 더 뭔가 생각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는 배러들도 마음이 좀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멤버들에게 연습 전에 한 20분만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뭐 되게 2주 동안 뭐 팬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면서 되게 축복이라 생각했고 너무 좀 기분 좋았어요. 되게 힘도 많이 얻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꼭 전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Good morning from the USA. Yeah. Good morning. 고생 많이 했다. 맞아. 우리 또 볼 거잖아. 그리고 아직 진짜 마지막 시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뭔가 슬픈 마음 뭐 안 느낄 순 없겠지만, 나도 그렇고 좀 너무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허니 오빠나 허니나 허니 공주님도 그렇고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행복하지도 말고. 나 없이 너무 행복하지 마, 질투나. 네, 없지 않아요. 언니는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했던 말들이나 이렇게 라이브 했던 것들이나 뭐 아직도 할 거지만, 사실 이런 나랑 나눴던 얘기들이나 같이 봤던 무대들이나 버블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좀 간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허니가 어디 오늘 멤버들이 많이 양해해줬어요. 제가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사실 오늘 마지막 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뭐 생각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 제가 순서도 앞번호였는데 오늘은 뭔가 많은 분들이 내가 앞쪽에 있으면 뒤쪽이 좀 뒤쪽에까지 슬픔이 이어질 것 같아서 바꿨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내가 아니어도 다른 멤버들 보러 온 이 시간을 이렇게 슬픔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바꿨는데 어제 오늘?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생각해보면 되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저야 뭐 우리 배러들 만나서 행복했다고 얘기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지 않을까. 이마 너무 아 이마 너무 이쁘다고 한 줄 알았어. 오늘 팬싸에서 안 울었어. 눈물이 날 뻔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아 했는데 어쨌든 뭔가 되게 발표가 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되게 위로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눈가가 좀 모이스처해 보여? 오빠 원래 이렇게 초롱초롱해. 맞아 나 코도 모이스하고 어쨌든 오늘 하루 배러들 또 생각이 많았겠지만 즐겁게 보내라고 그 말하고 켰어. 헤이 재밌게 보내 오늘. 그러니까 괜히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이 아닌데 사실 괜히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배러들 생각이나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은가 싶기도 한데 나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뭔가 계속 촉촉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거는 또 안 좋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모든 배러들을 못 만났지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또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직접 못 봤다고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리 만나는 거니까 항상 배러들이 그런 뭔가 생각할 때? 또 그렇고 뭔가 나는 직접 만난 적이 많이 없고 대화 나눈 적 많이 없어도 제가 한 명 한 명 막 직접 보지 못했어도 직접 못 봤어도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짜 스키하네. 시간이 또 쑥쑥 지나가네. 11분이야 벌써. 얼리서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해 나도 다들. 오늘 누구보다 맛있는 거 먹어? 누구보다 재밌게? 저매추? 먹고 싶은 걸 먹어 소신있게. 나만 뒤돌리지 말고 너가 먹고 싶은 걸 먹으란 말이야 오늘. 밥 먹고 연습 안 하고 연습하고 밥 먹을 거야. 오늘 노래 좋다. 플레이리스트인데 Don't Let Me Fall In Love Alone 이라는 플레이리스트예요. Nowhere 이라는 분의. 소고기 먹어도 돼. 네 지갑이 아파하겠지. 나? 나는 모르겠네 오늘. 혹시 어디까지 더 내려갈까? 더 내려가. 아, 아니야 이건 좀 별로다. 나 소고기 먹으라고? 나 지갑 이미 좀 많이 아파했어가지고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돼. 그만 괴롭혀야 돼. 지갑 포해줘. 알았어 지갑 포해줄게. 지갑 포. 이제 그만 아파. 얻어먹어? 아 근데 또 이제 너무 감사한 사람도 많고 이제 좀 얻어먹었던 형들한테는 좀 밥을 사고 있어요. 최근에 좀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 사주고 했던 형들한테도 밥 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소고기는 얘기해서 되나 모르겠네. 그 이제 뭐 상관없죠 사실. 근데 남는 분들이라서 이제 코코 페리스 작가님이랑 스트롱드래곤 형님이 사주셨습니다. 맞아요 강한 형이 사줬어.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좋으신 분들이야. 이제 배로들도 약간 내 쪽 친밀감 생기지 않아? 오늘 또 저는 형 볼 때마다 항상 리스펙하는 게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면 형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또 옆에서 열심히 또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형 보면 진짜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해요 항상. 우리 배러들 보면 더 사랑해줘야지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
길 가서 만나면 누군지 모르잖아. 언제는 파이터 모바일 확장팩 사전 예약했냐고? 어제 킨텍스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던전 파이터 이제 모바일 쇼케이스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고 싶다 생각했었어. 그래서 라이브로 지켜봤어요 제가 또. 아니 지금 20분밖에 없는데 아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또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좀 정이라고 할까나. 돈도 많이 썼고 사실. 그래가지고 좀 지금 옛날처럼 매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애정있게 하고 있어요. 저희 길드원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이제 피해 안 되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 쓰는 순간 정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제 또 킨텍스 행사한다 해서 제가 또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가지는 못했죠. 근데 또 쇼케이스 라이브 하는 거 다 보고 이제 이제 제 길드원이랑 원래 그 단톡방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단톡방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단톡방 나오고 이제 그 공지방만 있어요. 공지방만 들어가 있고 공지만 받고. 길드원 분들 근데 그 저희 길드 장님께서 진짜 진심이시라 이 게임에 되게 자기는 이거 게임 문 닫을 때까지 하겠다고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네, 거기 분들은 제가 이 일 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래서 첫날에 이제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날에 이제 길드 그 세 길드를 가입했었어요. 좀 오래 몸담았던 길드를 길드가 좀 공중분해됐어 그 길드가. 그래가지고 공중분해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저 정도면 스펙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스펙이 나쁘지 않았는데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아 좀 이제 저보다 한 지 얼마 안 된 좀 낮은 분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돌아드리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 내가 한번 버스 태워주겠다. 근데 그날 못했어. 그날 못해가지고 예. 아 그날 잘 못했어요. 힘들게 깼어요. 힘들게 엄청 좀 원래 제 스펙 정도면 좀 가볍게 깼어야 되는데 좀 힘들게 깬 거야 그날. 그날따라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또 핸드폰으로 하니까 심지어 한번 나가졌어. 튕겼어요. 그 흔한 말로 튕겼는데 그래서 신뢰를 잃었어. 그때 이후로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플레잉을 하니까 나한테서 가부하가 온 거지. 아, 버스 기사가 탈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 왜 이렇게 또 즐겁게 했지? 뭐 어쨌든 패러들 20분 다 되는데 이런 플레이리스트 내가 추천해 준 거 많은데 한 번씩 듣고 좀 내 생각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금방 보자. 또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보내. 알았지?
주말은 고생했어 말고 잘 쉬어. 오늘 또 사랑함. 안녕. 아, 간다.